저 눈물 날라 그래요. 아, 진짜요? 엄청 집중해서 봐주셨나 보다. 이게 어 진짜 눈물 어떻게 표현이 네. 아, 네. 자신 있죠. 네. 어? 오. 교수가 아이돌이에요? 신용재가 아이돌이 아니지 않아요? 그게 좀 말이 안 되는데 이게? 생각이 안 나요. 정답. EXID. 솔직 님? 그 아티스트랑 함께 직접 인터뷰를 해 볼까요? 같이요? 진짜로 오신다고요? 아, 진짜요?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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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초등학교 때 네. EXID 춤췄거든요. 아 진짜 위아래 주셨구나. 네. 봤습니다. 와 네네네. 어 와. 저 아세요? 아니요. 모르겠죠. 너무 예쁜데 죄송해요. 아니 괜찮아요. 저는 네. 가수 솔지라고 합니다. 솔지요? 네. 가수 솔지라고 합니다. 아 알아요. 네, 반가워요. 아 솔지 알아요? 네 들어봤어요. 아 그래요? 이름은 들어봤어요? 네. 어떻게 생긴지는 모르죠? 네. 아 너무 잘해. 네. 딱 신용재님을 얘기하시더라고요. 저 너무 떨리네요. 뭘 보고 딱 알았어요? 동명과왕 최초 2관왕이야. 교수 다 아셨구나. 네. 그럼요. 이거 알아요? 아 저기 계시다고요? 어, 네. 저 한번 찾아보세요. 누구실까요? 어? 지금 지나가신 그분 아니에요? 오! 맞죠? 어 맞아요! 여기, 여기, 여기. 맞아요! 이분 지나가는 이거 막 친구들이랑 같이 하셨어요. 네! 옷까지 맞춰입고 아 정말? 우리 옷이 좀 맞추기 쉬웠죠? 네! 맞아 다 통일된 옷이었어요. 밑에 또 갑자기 역주행 돼갖고 저 너무 네. 네. 영상 네. 이 위아래 덕을 정말 많이 봤죠. 벌써 7년이 됐네요. 아. 옛날에 유튜브 밈 같은 거 많이 나와가지고 많이 유명해가지고 많이 유명해요? 친구들도 위아래 알아요? 네, 알지 않을까요? 지금 몇 살이에요? 12살이요. 12살? 5살 때 나온 노래구나. 그래도 아니까 너무 신기하다. 그럼 저때 몇 살이었어요? 이때가 중학교 1학년 아, 한 1, 2학년 때였나보다. 네, 네, EXID 무대할 때 네. 누구 맡았어요? 거짓말이 아니라 솔지님 맡았어요. 아 진짜로? 네. 오. 네 당연하죠. 이거 했죠. 저도 이제 섹시하게 해줬어요. 민카 민카하고 11거 하고 맞아요. 이거는 뮤직뱅크 알죠? 네 알아요. 거기서 처음으로 1위 했었을 때 영상이에요. 눈물 흘리고 아 맞아 울었었어. 근데 나도 저때 너무 애기였다. 아 진짜 나 저거 볼 때가 너무 애기였다 막. 그 트로피는 누가 가져요? 그 궁금하죠? 네 회사에 놔뒀는데 잘 갖고 있으시려나 모르겠네요.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네. 상 받을 일이 사실 흔하지가 그쵸. 않잖아요. 근데 그쵸. 되게 기분 좋으셨을 것 같아요. 포기하고 싶었었던 단계였거든요. 저희 팀 모두가 해체될 수도 있었는데 나 만약에 가수. 진짜 해체됐으면 어쩔 뻔했어요. 그러니까요. 진짜 너무 좋으셨을 것 같아요. 너무 뭉클했겠다 진짜. 네 맞아요. 아이돌한테 고생 많이 했죠. 그 연습생 준비할 때 이 모습만 상상하고 준비를 했었거든요. 연습생이 네. 했었구나. 네, 네. 지금은 안 해요? 네 지금은 왜? 안 해요. 늙었어요. 뭘 늙어? 지금 몇 살이야? 저 23살이에요. 23살인데 뭘 늙어? 나 24살 때 EXID 처음 했는데. 진짜요? 응. 저 정도 막 하려면 아기 때부터 준비하지 않았을까? 한 10살? 18살 때 아. 발라드 가수로 데뷔를 했다가 그러다 이제 24살 때 갑자기 EXID로 좀 데뷔를 하게 돼서 천재라는 거. 아. 춤은 그럼 원래 소질이 있으셨던 건가요? 아, 소질 진짜 없었어요. 지금 저 정도 하는 건 아주 다시 태어난 거죠. 와! 막 이런 거 보면은 막 생생하게 기억나나요? 그때 뭔가 이때는 특히나 기억나. 요즘에 이렇게 노래하실 때도 혹시 긴장되고 좀 떨림 있으신가요? 그런 긴장감은 항상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저 때는 아무래도
경연이라는 것 때문에 더 떨렸던 것 같아요. TV로만 완벽한 모습만 보다가 막 떨렸다는 얘기 들으니까 좀 신기해요. 아 그래요? 저 때는 딱 무대 올라가기 전에 그 쿵쾅 소리가 너무 커갖고 아이돌이지만 나는 보컬리스트로 더 성장을 하고 싶으니 이때 잘 해봐야겠다. 저기서 이제 1등을 하게 된 거죠. 이제 아이돌로서의 1등과 보컬 솔지로서의 1등을 했을 때 되게 느낌이 너무 다르더라고요. 좀 해소가 되셨어요? 풀리셨어요? 더 울컥했어요. 그러면서 아,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쨍하고 했을 날 막 돌아온단다 이런 가사 있잖아요. 약간 우리 너무 잘 또래 맞네요. 같은 또래이니까. 아이돌 무대랑 지금 혼자 하는 무대랑 어떻게 좀 다른 것 같아요? 이게 더 파워풀한 것 같아요. 아 저렇게 한번 불러보고 죽었으면 좋겠어. 이제 늦었겠죠? 아우 아니요. 아우 저렇게 한번 불러보고 싶어요. 저 노래를 라이브로 들으면 진짜 눈물 날 것 같아요. 아 진짜? 발라드가 부르네. 네 좋아요. 뭔가 확확 바뀌죠. 네. 근데 어떻게 한 사람한테 그게 다 들어가 있죠? 아,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? 제목이 너무 좋아요. 장마 때 내신 거예요? 네. 아. 이 노래는 어때요? 은서 스타일이에요? 비 오는 날에 들으면 오! 센스. 비 올 때마다 이 노래가 생각이 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준비했거든요. 그래서 저기 바깥에 창문 보면 계속 비 내리잖아요. 네. 저거 사실 어떤 사람들이 뿌려주고 있는 거거든요. 물 뿌리기. 비 오는 거 맞죠? 네. 비 오는 날마다 이제 들을 것 같아요. 제가 댄스곡만 부르다가 정말 오랜만에 부르는 발라드였거든요. 좀 애착이 가는 노래기도 해요. 되게 자주 들을 것 같아요. 비 안 와도 들을 것 같아요. 네. 감사합니다. 네, 진짜 너무 음색이 좋으셔서. 와, 이 노래를 왜 오늘 알았을까요? 헤어지고 나서 비 오니까 생각나는 거. 너무 똑똑하다. 맞아. 은서는 남자친구 있어요? 오늘 촬영 온 것도 알아요? 아니요. 몰라? 여행 갔어. 여행 갔어? 혹시라도 막 이제 헤어지면 너무 슬플 거 아니야. 그럴 때 이제 저런 노래를 듣는 거죠. 다음에 들어볼게요. 안 헤어졌으면 좋겠지만 혹시라도 뭐 남자친구랑 싸우면 마음이 막 더 애릴 거란 말이지. 아련하고 슬퍼요. 뭔가 전 남자친구가 생각나요? 전 남자친구 없어요. 아 진짜? 지금 사귄 남자친구 처음 남자친구? 아 정말 오래 만났으면 좋겠다. 감사해. 새로 라이브다. 아우 이쁘기도 너무 예쁘다. 감사합니다. 근데 솔진이 노래는 따라 부를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항상 솔진이 노래 듣기만 하는 노래. 저 노래 못하는 가수 되게 싫어하거든요. 정말요? 특히 발라드는 티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. 너무 좋은데요? 감사합니다. 약간 얘기해주는 것 같아요. 노래하고 할 때 항상 지적받았던 게 감정 이런 거거든요. 이런 게 뭔가 감정이 묻어나는 건가 싶기도 하고 저렇게 노래하는 게 그 소리방, 공기방 그건가요? 적절히 섞여 있어요. 아까랑은 너무 다른데 아까는 되게 파워풀했는데 네, 이건 되게 잔잔한데요? 너무 좋다 저기는. 뭔가 지금 계절이랑 너무 어울리는 것 같아요. 아 그래요? 계절의 끝에서 약간 이제 겨울곡으로 너무 잘 어울리는 거죠? 네. 아. 우와. 범접할 수 없는. 실용음악 보컬과 교수를 하고 있거든요. 가수가 교수를 한다는 게 좀 낯설어요. 너무 낯설어요. 저 입학하면 안 될까요? 얼마든지요. 사실 열려 있습니다. 연금 나오죠. 네. 정확하게 아시는군요. 디테일. 은서한테 나오기 전에 들려주고 싶어서. 한번 들어봐 줄래요? 네. 우리가 우리였던 날들. 좋아했으면 좋겠다. 귀가 두 개인 게 아쉬워요. 우리가 우리였었던 날들. 이게 이제 후렴구에 딱 나오는데 되게 좀 들으면서 되게 쉼이 됐으면 하는 노래거든요. 이 부분이
완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술 마시면서 저 혼술 하면서 좀 많이 들 것 같은 느낌이지. 오, 네. 오, 너무 좋아요. 알코올 중독자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저 눈물 날라 그래요. 아, 진짜? 엄청 집중해서 봐주셨나 보다. 이게 진짜 눈물. 어떻게 표현이 너무 아름다웠던 과거를 부르는 것 같아요. 근데 너무 아름다워서 슬픈? 저도 울컥했어요. 저도 저럴 때가 있었거든요. 근데 엊그저 같아요. 되게 감동이다. 뭔가 과거의 우리를 엄청 예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. 맞아. 나중에 하늘 너무 예쁠 때 이 노래랑 한번 같이 들어봐봐. 드라이브 할 때 너무 좋더라고요. 뭐 동작대교나 성수대교를 건널 때 딱 틀면 좋은 거예요. 밤에 진짜 조용하면은 막 그런 생각이 나잖아요. 헤어지고 좀 됐는데 갑자기 확 생각이 나서. 맞아. 이거 너무 잘 너무 똘똘하다. 그래서 아련하네요. 너무 좋아요. 감사합니다. 고마워요. 너무 잘 들었어요. 감사해요. 너무 잘 들었어요. 감사합니다. 어때요? 플레이리스트에 들어갈 것 같아요. 네, 진짜? 나오자마자 바로. 정말? 고마워요. 원래 성격 좋으신 걸로 세상에 알려져 있더라고요. 아, 그런가요? 그거대로 그냥 되게 성격 좋으시고 같이 뭔가 저의 커리어 보는데 감회가 새롭기도 하고 잊었던 게 다시 깨어나기도 했던 것 같아요. 처음 알게 됐을 때는 완전 아이돌. 근데 지금은 뭔가 발라드 솔직히 잘 어울려요? 제일 솔진님 같아. 진짜? 예술가인 것 같아요. 격려도 해주시고 되게 좋은 얘기 많이 해주시니까 이제 또 시작해야 될 것들이 많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대단하다고 느끼면서도 좀 힘드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진짜? 그래도 꿈을 하나씩 이뤄나가니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. 은사는 꿈이 뭐예요? 저는 한의사요. 한의사? 잘 어울린다. 저도 꿈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. 좋은 한의사가 될 수 있게 기도하고 잘게. 감사합니다. 고마워요. 많은 걸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. 진짜? 뭐야? 영광이에요. 감사해요.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